하와이휴! 휴즈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 시간도 찾아왔어요. 저번 시간에 응애 모드 기억나시나요? 지난번에는 궁극의 쉬움 응애 모드였다면 이번에는 극악의 어려움 난이도, 어려움을 넘어선 임파서블 난이도입니다. 아, 먼저 기본적으로 말이죠, 불가능 모드에서는 모든 도구들이 1% 확률로 깨집니다. 아, 저 탄을 먹어야 돼요. 저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석탄에 집착을 하는지 금방 보여드릴게요. 석탄아 기다려. 형 금방 간다잉. 어우, 석탄 얻기도 이렇게 힘들어서야. 좋아, 나이스. 두 개밖에 없나? 더 줘. 두 개 갖고 온 택도 없는데. 안심할 수가 없어요. 예. 아! 아! 다이아 곡괭이 쓰다가 그 풀로 인챈트 해놓고 날라간다니까요, 쓰다 보면은. 야야야야야. 오, 방금 숨 다는 속도 봤어요? 네, 이 응애 모드에서는 숨 다는 속도도 거의 뭐 바로 익사합니다. 아! 리얼 현실 모드인데? 잠깐만, 이제 슬슬 벌써 날이 좀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요, 기분 탓인가? 횃불 하나 만듭시다. 횃불이 필요해요. 불가능 모드에서는 횃불이 단 20초밖에 지속이 안 돼요. 보세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이렇게 되면 밤이 문제야. 이러면 이제 몹들 나오잖아요. 몹들이 젠데기 시작할 거예요. 어, 석탄이 이렇게 귀한 재료로 인식이 될 줄이야. 원래 널린 게 옛날에는 석탄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원 캐기가 힘들어. 원래 이렇게 깊게 들어가가지고 횃불 켜놓고 계속 작업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다이아 캐기도 빡세죠? 어? 밤인데 몹이 젠이 안 됐다고? 뭐죠? 어, 뭐야? 뭐야? 아니! 뭐야? 애기 좀비가 무슨 가빠 뭐야 이거? 피가 안 다는데요? 어? 어? 아야 깨져서 설상가상. 아이 진짜. 아! 아! 나 죽어. 나 죽어. 나 죽어. 아! 이건 재앙이야. 어? 어? 아, 나 도망갈 데가 없어 이거. 야, 어디로 가야 되냐? 아, 크리퍼 크리퍼. 아, 아, 스켈레톤까지. 냥냥냥냥냥냥. 아. 방금 불화살 쏘는 거 봤어요? 오, 거미도 이동 속도 레전드. 아, 아, 밤 되면 그냥 사실상 죽음이라고 보면 됩니다. 절대 밖으로 기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. 아, 와, 일렉트릭 크리퍼가 기본 크리퍼라뇨. 그만 좀 시켜. 이거는 못 깹니다. 예, 그냥 불가능. 아니 이건 뭐 나오자마자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건 뭘 어떻게 뭐 게임을 진행이 돼야지 뭘 하든가 말든가 하죠. 막 이것이 불가능 난이도의 엄청난 위력입니다 여러분. 자자, 그리고 이 불가능 난이도에서 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번 붙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꺼지잖아요. 요거 아마테라스입니다. 불이 붙는 순간 물에 빠질 때까지는 절대 꺼지지 않아요. 자자자, 지금 제가 하도 죽어 돼가지고요 이 스켈레톤들의 위력을 제대로 못 봤는데, 스켈레톤 원래는 한 발 한 발 조금 느리게 쏘잖아요. 골렘 한번 소환해가지고 스켈레톤 위력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우리. 오, 와 무빙샷 뭐야? 뒤로 빠지면서 무빙치네? 그리고 한 발 맞으면은 바로 불타요. 원래 골렘 상당히 강력한 녀석이잖아요. 뚜뚜뚜뚜. 아, 근데 확실히 골렘이 개사기긴 하다. 세긴 세네. 숨도 못 쉬네. 자, 카이팅! 카이팅? 카이팅? 어, 세긴 세네. 좀비가 기본적으로 애기 좀비지만 풀 무장하고 있는, 사실상 애기 좀비들이 아니에요 이거. 야, 그래도 골렘한테 안 되긴 하네. 그냥 맨날 나만 죽어나는구나. 그리고 거미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. 와, 잠깐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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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빨라. 와, 야, 이것도. 물 같은 경우에는 예, 익사를 하게 되면 바로 죽고요. 용암 같은 경우에는 받자마자 죽습니다. 응? 봐봐요. 와,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?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여기서 작업하다가 실수로 떨어진다, 우와! 녹아 버렸다.
기본 크리퍼가 이거 번개 맞은 크리퍼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아니 전 얘 진짜 레알 처음 봤어요. 자자자 지금 저는 약간 반 무적 상태. 자 지금 거의 저는 반 무적 상태거든요. 저 앞에 보이시죠? 이 자식들 위력 한번 제대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. 이걸 내가 와 체력 이렇게 많아도 그냥 정빵으로 맞으면 그냥 바로 죽네. 오지마. 들어와봐. 덤벼. 자식들아 덤벼. 아. 와 폭발 방향 개 미쳤어. 오. 숨도 못 쉽니다 아주. 걸어다니는 TNT예요 얘네들 이거. 와! 자자자 그리고 말이죠 이 불가능 모드에서 문제는 또 뭐냐 얼음 맵을 못 갑니다. 왜냐고요? 노! 얼음은 밟기만 하면은 바로 점프가 돼버려요. 근데 이게 또 단계가 있거든요. 이게 1단계 점프고요. 이게 3단계였나? 제일 빡센 얼음을 밟는 순간 익사다! 또용! 오우! 안녕! 자체 뭐 약간 방방이라고 해야 되나요? 슈퍼 방방이. 만약에 무적이 아니면은 이런 거 밟으면 다 바로 그냥 사망인 거지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얼음 하나하나가 다 지뢰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찌어찌 진짜 말도 안 되게 해가지고 요 엔더 쪽으로 오게 되면요 엄청난 녀석이 반겨줄 겁니다. 여기 원래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걸 뭐라 그러죠? 문제는 얘네가 증식을 합니다. 뭐야 한 대 칠 때마다 계속 증식하는데쇼? 우와 무한 증식이에요. 무한 증식. 그러니까 이거 뭐 들어갈 수도 없어. 뭐야 어디서 자꾸 튀어나와. 미쳤다리. 얘한테 잡아먹히는 그런 엔딩이. 얘 또 어디서 나와. 그렇게 결국엔 무한 존벌레 엔딩.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 응애 모드에 이어서 불가능 모드 한번 즐겨봤습니다. 이거 즐긴 게 아니라 사실상 고통받다 끝나는 느낌이 없잖아 들긴 하는데 기억하시겠죠? 제가 요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작자 펀디님이 만드신 영상 링크 따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엔 더 개꿀잼 모드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 슈퍼.